안녕하세요, 예롱입니다. 오늘은 로드 안 타는 로드 타는 예롱입니다. 전기자전거가 하도 사기라고 그래서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지금 빌렸습니다. 제가 빌린 거는 이제 미노바이크라는 곳에서 제 돈 주고 빌렸고요. 2시간에 약 한 12,000원, 보험료까지 하면 13,000원 정도인데 쿠폰 써서 빌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기 단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5단까지 있는데 제가 지금 잠깐 타봤는데 1단으로만 타도 충분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거는 누적 키로수인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주행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페달이 되게 특이하고 귀엽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타고 가볼게요. 우선 전기자전거를 타기 전에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대 시속이 25k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의 최대 무게가 30kg 미만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안전 확인 신고를 받은 자전거여야 해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여야만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주세요. 날이 좋아서 그런지 온천천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전거 도로에도 인도에도 다 사람이 좀 많았어요.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이제 최대 속도가 당연히 25로 맞춰져 있는 모델이었는데 25까지는 잘 안 갔고 약간 파스를 높이면은 한 24?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제가 25를 한번 넘겨보려고 더 세게 밟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모터가 거의 작동을 안 하면서 이제 전기자전거다 보니까 구름 저항이 심해져서 25가 안 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제 본인이 타시는 속도가 나는 보통 공도에서 한 30 넘게 탄다 그러면은 전기자전거를 타셔도 더 빨리는 못 갈 것 같아요. 저 같은 자린이는 원래 탈 때 속도가 20을 넘을까 말까 수준이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타니까 평속이 조금 올라갔어요. 이게 힘을 덜 들이고 자전거를 타는데 속도가 더 빠르니까 주변도 눈에 더 잘 들어오고 아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전기자전거를 빌려서 탔는데 그때 타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 뒤에 토요일에 또 타러 왔거든요. 같은 데서 빌리러. 지금 전기자전거에만 돈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만간 전기자전거가 하나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전기자전거를 탄 이상 다시 내 자신이 동력으로 해서 굴러가는 로드를 타기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큰일났다. 로드 타는 예롱인데 지금 로드 안 타고 전기자전거 탈 때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게. 그리고 전기자전거를 사시기 전에 약간 저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자전거를 타는 내가 이유가 뭔지, 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지, 자전거를 뭐 하려고 타는지 그걸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처음 자전거를 타기 시작할 때 저는 오로지 이동수단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 좀 멋있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제 자전거는 스포츠다, 자전거를 나는 운동용으로 탄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모든 입장을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자전거를 이동수단,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아는 교통수단 중에 거의 제일 친환경적인 게 바로 전기자전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각자의 자전거를 타시는 이유와 주로 자전거를 타고 뭘 제일 많이 하는지, 자전거를 어떤 용도를 제일 많이 쓰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전거를 타면 일반 자전거를 탈 때에 비해서 땀이 거의 안 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출을 하고 있는데 출근해서 샤워 시설이 마땅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기자전거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자전거를 잘 타고 싶은데 또 잘 타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같이 타고 싶은데 탈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전기 자전거를 타시면 저는 떨어진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자전거를 타시면 우선 코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전동의 힘을 받아서 자기가 원래 실력이라면 못 올라갔을 어필을 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자전거를 타는데 엄청 큰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자린이는 어필 오를 때 내가 여길 오를 수 있을까? 경사도가 얼마일까? 구간은 얼마일까? 스트라바를 막 찾아보고 경사도가 막 8%야? 평균 경사도가 8%나 돼? 이러면 못 가겠다고 코스를 포기할 때가 많았는데 전기 자전거의 힘을 받는다면 이제 그런 코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그 코스에 대한 숙지가 훨씬 더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아요. 길도 더 잘 외워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그런 장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힘으로 자전거를 탄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라면 전기자전거는 충분히 좋은 차선책이라고 생각해요. 전기자전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전기자전거를 살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좀 아쉬운 게 많은데 다음 영상에서는 전기자전거로 부산대 어필 오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